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자, 오늘은 제가 엔스카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카드 수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엔스카를 잘 알고 방송도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기도 해서 간만에 이제 방문해서 소소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이제 방송한 지는 횟수로 9년 됐네요. 횟수로 9년 됐고, 13년 됐고, 여기에 이제 자리 잡은 거 14년도부터 자리 잡았으니까 횟수로 8년 되겠네요. 시간 진짜 빨라요. 그러게요. 처음 봤을 때 몇 살에 봤더라? 20살에 봤었나? 20살 뭐 이럴 때 봤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군대 간다고 우리 중국집에서 탕수육 사줬던 기억이 났는데, 방송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 해외에서 이제 그 그룹 브레이크 하는 거를 사실 이베이에서 이제 처음 봤어요. 그 뭐 경매로 이제 팀 같은 거를 파는 거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예 이제 한 업체가 아 이게 걔네들 홈페이지를 갖고 브레이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13년도에 야구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푸이그랑 이제 류현진이 13년도에 다저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다저스 팀이 열풍이어서 이거 국내에서는 그래도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방식을 직접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 이거는 한국에 없을까? 그래서 혹시 이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같이 해보실 분들 없으세요? 참여해보실 분들 없으세요?로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하다가 그게 어떻게 이제 사업까지 지금의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것까지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죠, 사실. 선구자셨네요. 제가 사실 레이튼에서 했었습니다. 레이튼에서 했었고, 막 거기서 저도 막 많이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요즘 이제 방송들 많잖아요. 네네. 듣는 느낌이나 이런 거는. 초창기에도 그랬어요. 이게 좀 된다고 싶으니까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좀 뭐 질투심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편이 나뉘어가지고 뭔가 어떤 안 좋은 그런 험담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저도 이제 버티다 보니까 이제 8, 9년이 지나면서 한 2년 전부터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샵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경쟁자들이 많아진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떤 게 생겨났다고 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뭐 질투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진짜 거의 좀 없는 편이에요. 초창기에도 그런 게 있었고, 경쟁 업체가 있다고 해서 어떤 내 사업이 완전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걸 겪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 할 거 하고 내 갈 길 가자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좀 무관심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가 뭐 생겼다, 어디에 뭐가 생겼다, 어디가 가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뭐 손님들 통해서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갖고 뭐 어떻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질 않기 때문에, 기존 저한테 이제 오랫동안 수년째 이제 구매해 주시는 단골 고객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냥 새 제품 나오면, 신제품 나오면 그 제품에만 그냥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제 이 공간을 샵이라고 제가 잘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샵들도 많아지고, 정말 저도 보면 참 부러울 정도의 굉장히 잘해놓고 잘 꾸며놓은 샵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좀 위기감도 없지 않아 느끼긴 하는데, 사업 활동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조금 크게 신경 안 쓰려고 하고. 저도 한때 이제 맨날 옆에서 보면서 나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방송을 조금 하고 이제 접었는데, 아니 그 뒤로 채팅창에 들어가면은 뿌락지다 아마. 제가 그때 그래서 아니 우리 협력업체 아닙니까? 그 컬렉터로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 카드 샵 하시면서 지금도 혹시 관심 있는 선수나. 저는 컬렉팅을 하면 안 되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퍼를 많이 모았었어요. 얘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비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업을 또 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좀 융통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리고 거의 산 가격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시즌에 바로 MVP를 받으면서 한 뭐 제가 샀던 가격이 한 3배 정도까지, 물론 이제 다시 가격은 내려왔지만, 뭐 이런 게 아마 모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에 팔았는데 지금 1억이 넘으면. 그거 있습니다. 저 그 르브론 얼티맨 루키 오토 있었어요. 100만 원에 구매했었고, 제가 넌그레이딩을 하다 BGS9에 오토 10을 받고 4년도였나? 그 마이애미가 우승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2500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2배 이상 올랐죠. 150만 원 남았던 거네. 예, 그쵸.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불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뒤에 공이 두 개가 더 붙었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좀 컬렉팅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럼 혹시 갖고 싶은 카드 있으세요? 한 두 장 정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레거시, 그 150장 한정, 9697. 151장 한정입니다. 저희 카컬렉 채널에서 두 번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151장. 000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000번. 그 레거시, 예, 아무래도 이제 조던이겠죠. 또 하나가 잼발라야. 잼발라야. 그리고 또 마지막이 루비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카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카드도 아니죠. 지금 매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올해 모았나 봐요. 다 97년에 갇혀 있어. 갖고 싶습니다. 사실 수 있어요. 총각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유부남들은 절대 못 사고 그냥 안 사겠습니다. 제가 사는 순간 네, 컬렉터 시장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방송할 물건이 많이 없어서 방송이 좀 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저도 이 일을 처음에는 좋아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던 게 일이 된 건데 방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부수적인 일들이 좀 많아집니다. 뭐 카드 분류를 한다든지 뭐 또 이제 배송도 이렇게 다 뭐 몇십 분이 참여하면 배송도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조금 많아짐에 약간 피로감을 많이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물건이 방송이 아니고 그냥 따로 팔린다 하면 그냥 그 다른 채널로 먼저 거의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많이 방문을 하세요. 일과 끝나시고 오시는데 그 시간에 고객들이 왔는데 또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스포츠카드 시장의 어떤 판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선구자적인 원로 같은 역할을 좀 하신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 손님 혹시 계시다면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불특정 다수의 상대보다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커뮤니티에 있는 고객분들 하는 게 많아서 저는 어떤 손님인가요? 형은 나처럼 입금 칼같이 하고 나는 돈을 막 빨리 주려고 저의 뭐 동반자이자 근데 왜 나한테 힛을 준 적이 없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플로리스를 골스를 준 거예요. 1차에 드디어 나한테 준다 톰슨이 나와서 하, 너무 아쉬워. 2차 커리어. 커리어. 예. 저도 기억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걸로 아, 이 방송은 조작이 없구나. 맞아요. 예, 이걸 알 수 있고요. 예전에 지금도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난 저 가게 싫어. 나 쟤 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당연히 저 사람과 뭐 맞지 않거나 해서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제일 좀 어이가 없는 거는 저한테 물건을 구매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왜 그러니까 그런 심리 자체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구매했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뭐 방송을 참여해서 서비스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서 뭐 그 가게를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제가 그 부분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고 혹은 아 나는 그 스타일대로 갈 거야. 하면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가게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요새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는 거의 이제 없었고요. 초창기예요. 초창기라는 게 이제 이 기업을 시작하고 한 16년도 정도까지 한 3년?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 사람이 막 나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다니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겪어보신 고객분들 오래되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좀 피곤해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쿨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뭐 DC 같은 것도요 화끈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편이라서 뭐 많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봐도 요새는 이제 뭐 서로 또 좀 약간 조심하는 편이고 가게 사장님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여서 막 서로 싫어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거의 이제 뭐 넘어서 화합과 대통합의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맞아요. 게 없지 않아 있죠. 서로의 어떤 고충도 좀 공유를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 담합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각 샵의 상황에 맞춰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나 혹시 나 때문에 좀... 싫어하실 텐데 제일 싸게 하자. 제일 싸게. 선생님, 뭐 이렇게 싸게 팔아요. 우리 가격 못 맞춰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네, 그래서 가격 담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스토킹 애청자라서 스토킹에 공식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땡땡땡이란 나에게 스포츠 카드란. 저한테 스포츠 카드란 애증입니다. 애증. 사랑의 존재죠. 저는 이 스포츠 카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놓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 굉장히 많은 음해와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뭐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해명해야 되고 있지 할 정도의 어떤 해명을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애로사항
이런 것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는 이 스포츠카드가 지금 나를 있게 해준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임과 동시에 지금 여기 화면에는 다 안 나오는데 막 카드 다 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배기도 싫을 정도의 이제 아 지겹다 할 정도의 어떤 그 양면의 사랑도 함과 동시에 참 배기 싫다 이제는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그래도 스포츠카드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에 알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많이 하는 게 문제야. 아, 근데 저도 이거 카드 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이거 얘기했는데 좋은 분들 위주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이런 분도 카드를 하니까 만나게 되는구나. 당연히 좋은 분들이 더 많은데 당연히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딜 가나 그렇잖아요. 어딜 가나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라이 질량 고전의 법칙이라고 어디 가나 그만큼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말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쪽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 같아. 저도 인정해요. 네, 저도 저 스스로를 보면은 좀 더 많은 것 같아. 아, 좀 이상하다.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감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 이거 들으신 분들 아마 없으실 텐데 그냥 이제 제가 겪어본 바로는 조금 더 많지 않나. 그냥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수집에 관심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일단 지르고 보십시오.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아니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한 건데 수집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무 그런 처음에 걱정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심도 나쁘지 않을까.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이 잘생긴 얼굴을 제가 모자이크로 가려야 돼서 지금 마음이 아픈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주소로 찾아오시면 뭐 이제 사장님이 또 안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굉장히 네. 유동적입니다. 근무 시간 유동적이라서 꼭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저는 거의 저녁에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뭐 문의사항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연락 주시면 문자보다는 카톡 주십시오. 문자 너무 많이 왔어요. 문자를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 타이핑 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브레이크 방송의 1세대인 엔스카에 한번 오늘 찾아봤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스포츠카드 시장에 좋은 샵으로 오래오래 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